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일요일 날 편안하게 쉬는 일요일 오후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대법원의 선거 소송도 진행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서 아주 맹렬하게 활동해 온 대전에 계신 우리 김소현 변호사, 아마 여러분 다 이름 들어서 김소현 변호사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김소현 변호사 모시고 좀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너무 오랜만에. 예, 급하게 전화했는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디 가시, 지금 가고 계신 모양이죠? 네, 감기 증상이 좀 심해서 두통 너무 오랫동안 며칠 동안 너무 아프고 이래서 버티다가 병원 가려고 열도 좀 나왔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일도 많이 하고 네, 무리했는지 지금 지난주만 해도 서울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감기 걸리 것 같아요. 코 막히고 머리 아파서 병원 예. 가려고 나왔습니다. 네, 감기 딸님이 좀 걸리면은 저는 이제 일종의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좀 따뜻한 물, 그다음에 이제 꿀이 들어가는 물, 그다음에 휴식체하고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는 게참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서울도 많으시고 하니까 아마 오고 가는 길에 좀 무리한 일이 많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대전은 그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전에서 또 제기한 것은 장동혁이라는 이제 후보님하고 이은권 후보님 이렇게는 선거무효 소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은권 후보님은 또 당선 무효 소송도 했어요. 황운하가 이제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장동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금권선거, 관권선거를 이제 선거 원인으로 한 별도의 선거소송을 또 제기했고, 그리고 저와 이제 몇 분의 변호사님들이 전체 총선 무효소송을 또 대법원에 제기해놓은 상태거든요. 아, 이제 그 대전 뭐 사람들이 관여한 소송은 이렇게 한 5개 정도 있는 것 5개 정도. 같습니다. 그 이원근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저희들도 조사해 보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당락이 거의 확실시 되던데 이렇게 바뀌는 게좀잘 진행하셔야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님한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선거 무효 소송, 당선 무효 소송은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선거무효소송은 이제 후보자나 유권자가 그 선거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재검표를 통해서 표의 개수가 뒤집히는 사례들이 대부분 선거무효소송이고, 당선무효소송은 이제 피고가 선관위가 아니라 상대방 후보가 되는 아,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근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 무효 소송이란 것은 피고 자체가 선관위가 아니고 그 황운하 상대했던 분이 당선인. 당선인이 되구나. 그러면은 당선인. 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합니까? 비슷하지만 이제 소 제기를 할때 청구 원인이라는 걸 쓰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선거무효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위법이 있었고 또는 뭐 이러이러한 결과에 무효 원인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시한다면, 당선무효소송은 당선인이 왜 당선인이 되면 안 되는지, 법령상 위법이 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는 차이가 그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전시 중구입니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전시 중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정감사 과정에서 또 상당히 많이 그렇게 맹공이 퍼부어졌던 그런 분이시죠? 저희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신분으로 또 선출직 공직자에 출마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과 이해가 잘안 되는데 변호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어떤 경찰 신분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요? 아니면은 지금 국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경찰 신분으로 경찰 신분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국회의원에 출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 아니라 대부분의 법조인들한테 질문을 하셔도, 뭐,
단순히 케이스로만 봐도 전무후무할 사례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연히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례고요. 그리고 법령상으로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전부 다 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황운하 같은 경우는 당시에 피의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표를 사직서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리가 안된 상황인데 그냥 단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그냥 해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해석을 가지고 나가셨구나. 이게 대법 제가 어디 가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뭐 민주당의 해석, 선관위의 해석, 행안부의 뭐 유권 해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근거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QR코드 관련해서도 뭐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었다 뭐 이런 걸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법령의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상태의 뭐 어떤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황운하는 저의 기준으로는 기존 판례나 여러 가지 법령 기준으로는 명백히 무효인 당선인이에요. 선거를 출마한 행위부터 무효인 사람이에요. 출마 행위부터. 그러니까 황운하 후보자 지금은 뭐 이제 당선자도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의 가장 주요 인물이었죠. 네, 그래서 검찰이 그렇습니다. 기소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황운하 당선인 같은 경우 너무 기가 막힌데요. 작년 한 이맘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행보를 했을 거예요. 방송도 갑자기, 출연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막그 연초로 기억하는데, 뭐 피아노를 갖다 놓고 뭐 경찰과 쪽 행사들 하는 데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경찰 가족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의 원맨 쇼를 하고요. 본인이 또그 판촉물을 나눠주는데 판촉물에 이제 경찰 뭐 이렇게 협찬 받아서 막 나눠주고 하는 행위도 자기가 하고 온갖 위축장을 뿌리질 않나? 뭐 연초에는 이제 선거 나가는 걸 공식하고 나서는 고래고기는 뭐 누가 뭐 어떻게 했나라고 하면서 책을 이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그 모든 행위를 할때 신분이 경찰 신분이었어요. 경찰 신분이었구나. 그럼 그거는 이거 이제 자체가. 제가 뭐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든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공무원법에도 다 위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공무원법의 기본이 정치적 중립 의무고, 공무원은. 사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기념회를 정치적인 출판기념회를 했다. 그리고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다온 거거든요. 집도 사고 뭐 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선관위가 세상에 해석을 뭐 정말 맞춤형 해석을 해서 후보 등록까지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뭐 이거야말로 울산시장 선거 대통령 하명 뭐 이런 선거 부정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하명 선거 출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다 그 맡아서 점에서 참 하시니까 기가 참 막혔죠.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제 그거와 별도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것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그거는 어떤 겁니까? 선거구 소송은 이제 우리 공 박사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는 그 통계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여타 후보들과 똑같이 하는 선거구 소송이고 이은권 후보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은권 후보님이 직접 당사자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건 상당히 다른 데는 이제 공익적 소송이네요. 자신의 그렇습니다.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리고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이은권 후보님도 끝까지 선거불복으로 비춰지고 당에서 많이 사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본인은 사실 누구보다 후보자들은 체감을 해요. 동네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 내가 이번에 될 선거도 아니다는 걸 정확하게 체감을 하시는데 이은권 후보님은 정말 대선에서는 중구 청장도 하셨고 대단한 사람이시거든요. 일방적인 지지를 받는 동네였어요. 보수 텃밭이거든요. 근데
근데 갑자기 등장한 황운하, 게다가 황운하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이 많아가지고 예. 기존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장 주변 측근들이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개인 경선 명부 있잖아요. 당원 명부 유출했다고 신고도 하고 해서 시끌시끌했어요. 경선부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 반발도 엄청 많았던 후보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용관 후보님은 어쨌든 대동단결해서 저희 다른 지역 후보들도 열심히 다 같이 선거도 했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계속 이기다가 그 관외사전 오픈하자마자 관외 사전투표. 네. 예, 저희들도 이제 그냥 세 가지 모델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대전 네. 중구 같은 경우는 뭐세 가지 모델을 다 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는 걸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네네. 방송에서 한번 다뤘을 겁니다. 그 네, 구체적인 맞아요. 선생님도 수치 같은 것을 말씀하셨고, 공개하고. 네, 그냥 뭐 몇천 표 차이로 확 뒤집히더라고요. 이게 보통 밤 12시 막 이럴 때 예.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집히는 거예요. 이장우 후보님하고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그래서 저희는, 와, 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들이었고, 네, 인권 후보님 것도 그 성명 준비 명령은 나왔었거든요. 예. 이렇게 뭐 재검표를 어떻게 해라, 할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라라는 성명 준비 명령은 나왔었는데 아직 결론 기일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지 성명 준비 그 명령은 언제 정도 나왔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9월 20, 20 며칠 날 나와서 그러면 24일인가 27일까지 내라고 했어요. 서울의 경우보다 거의 동시에 나온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다 같이 나왔어요. 세 군데가 똑같이 나왔어요. 세 군데가 김경욱, 그세 군데 네. 중에 하나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민경욱 의원님, 전 의원, 그 네. 다음에 이은주 부산시 남구, 그 네.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은권, 예 네. 이 그분 정확한 성함이 은권. 이원 은권. 인권이죠. 네, 은권. 이은권, 이은권. 네. 아그세 군데 중에 하나가 이은권 대전시 중구 경우구나. 그죠? 그세 가지가 이제 네네. 동시에 진행이 됐구나. 아마도 박사님이 분석한 것 중에 순위권 세 군데일 겁니다. 1, 2, 예. 3위. 네. 그 제가 네네. 이 시뮬레이션 했지 않습니까? 10만 표 네네. 조작, 20만 표 조작 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그 가장 큰 조작이 있었죠. 한 110만 표가 120만 표 조작했을 경우에 아마 탈락한 후보 가운데 한 분이 이은근 후보였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대법원도, 예. 네. 대법원도 김소연 가장 심한 세 군데를 먼저 아마 예. 한게 아닐까 싶어요. 네. 김소연 변호사님은 어떻든 간에 다른 변호사님들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일단 본인 자신이 후보로 출마했고 그다음 또 소송 네. 대리인이 되고 했으니까 뭐 본의 아니게 그냥 이 공직자 선거법에 대해서 정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다. 그 일선에서 선거 딱 끝나자마자 선거법 위반 소송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예. 그럼 지역 각급 지역의 변호사들이 이제 유수의 변호사님들이 그 유력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나눠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선임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흔한 사건들 있잖아요. 예. 어디 가서 뭐 100만 원을 뭐 술값을 잘못 냈네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전형적인 사건들은 사실 그냥 판례로만 봤지 제가 다뤄본 적은 없는데 너무 비전형적이고 너무 특수한 경우를 이번에 한꺼번에 다 경험을 해서 이게 변호사들이 법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때그때 사건 할 때마다 개별법을 공부를 해가면서 하는 건데 저희 변호인단에 있는 변호사님들은 이번에 서로 진짜 소통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뭐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좀 뜻밖의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학습하는 데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 같아요. 그쵸, 직접 경험이 가장 중요하죠. 예, 네. 당장 이제 뭐 사건을 맡았으면 그걸 밤을 새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결해 가니까 또한 가지 전문 영역이 확충되는 확장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 소용없는 전문 영역인데요, 박사님. 이런 예.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없어야 하거든요. 예, 지금 네. 말씀처럼 없어야 되는데 지금 네. 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뭐 상식이 반상식이 되고 반상식이 상식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거짓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번에 4.15 그 소위 총선 부정선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될것 같다는데 그게 참 가려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뒤를 따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대법원 선거소송 첫 재판 보셨지 않습니까? 첫 재판 전 보셨는데 직접 참관은 직접 예. 참여는 안 했고요. 네, 변호사님들이랑 이야기를 여섯 했습니다. 분 이제 변호사님이 변호인단으로 이제 한 서너 시간 정도 대법원에서 그리고 변호인단 아마 그런 뭐그 기자회견인 거다 보셨을 테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 달리 법조인 관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선거소송 첫 재판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좀,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구나. 뭐 그렇게 직접 보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제3의 관찰자 눈에는 그 속에 있지 않는 분들, 그 속에 계셨던 분들이 볼수 없는 것이 또 보일 수가 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거기 참여한 이동환 변호사님이랑도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이 선거소송 180일, 수원 제기 이후 180일까지 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선고를 그 해야 되는 이유가, 거죠. 그 완전 이유가,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법적 안정성을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 조기에 종식해서, 이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종식해서, 각각 이제 뭐, 선출직이니까 어쨌든 행정 일을 하든, 뭐, 입법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치단체장이든, 뭐, 각자 이제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선출 그럼요. 직원들이. 네, 그리고 국민들도 안정적으로 신뢰감을 가져야 되니까 조기 종식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타 소송은 공소 제기를 할수 있는 공소 기간이나 공소 시효나 뭐 여러 가지 제척 기간이 있어도 이렇게 선거를 선고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그 재판을 선고해야 되는 시간 그 시기를 정해둔 건 거의 없는데 이 공직선거 법에는 유일하게 유일하진 않지만 거의 이제 많이 없는 사례란 말이에요. 법적 아주 안정성을 위한 드물게 건데. 그 소위 그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당장 떠오르는 것이 선거를 위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 당선자가 입법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나온 법 자체가 무효가 될수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6개월 문제가 안에 모두 다 선고를 마쳐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법원 같은 경우는 저희도 변호사들이 이제 법원에 재판을 하러 갔지만 법관들한테 아무리 쫄라도 법관이 갑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명언이네.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기일도 원하는데 잡을 수가 있고요. 뭐, 나 같으면 이거 3개월이면 충분히 보겠구만 소송을 뭐 2년씩 끌기도 하고 또 상대방 피고가 서면을 내고 기일 또 잡아달라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공방을 하고 뭐 사실 몇 년, 10년도 끌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 법률이, 이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법원이 지금 거의 6개월 임박해서 변론 기일도 아니고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첫 번째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아주 이 중요한 점이에요. 자체로, 아주 이 그러니까 지금 자체로, 그 김소인 변호사님이 뭐 여타 뭐그 당시 법정의 분위기가 어땠고 대법관이 뭐 기분이 어땠고 발언이 어땠고 이런 거를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가 변론 기일도 아니고 변론을 준비하는 기일을 6개월이 넘어서 8일 지난 시점에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거에 그렇죠.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법 조항의 입법 취지를 그대로 몰각시키는 행위를 대법관들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켜야 하고 가장 최후에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정말 권한을 가진 분들이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상대적으로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또 있는데 이런 사람들 사건들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뭐 정교조, 법의 노조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재판들은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적시에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원하는 뭐 좌파들이 원하는 좌경화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판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지금 열거한 모든 재판들보다 제일 중요한 게 선거소송이에요. 훨씬 더 빨리 심리에 들어가고 빨리 심리 개시해서 검토 들어가고 해도 시간이 부족할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기를 잡았다. 대법관님들 지금 이름 그대로 남거든요. 법관들 자기 이름이 그대로 서명이 자필로 남아요. 모든 행위에 어떻게 이 역사의 죄를 어떻게 다 갚으실 겁니까? 저는 일단 이게 여기에 주목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그 외에는 적당히 이건 오해야 뭐 아니야 믿어 선관위는 실수였어 이렇게 대답하면 그냥 적당히 판결문으로 대법원 판결문은 원래 변론기일 별로 공판기일 안 열거든요. 형사도 안 열고 서로 공방 거의 안 해요. 주목받는 사건 구두변론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이 사건도 아마도 적당히 구두변론 한번 정도 하고 그 선관위 측 답변을 그대로 적어서 판결문을 쓰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변호인단이 네. 정말 뭐 훌륭하신 변호인단이 하나하나 따박따박 정말 공격적으로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될 만큼의 어떤 설명을 하나하나 법관이 못 알아듣지 도저히 못 알아들을 수 없게 설명을 대법관에게 설명을 한게 이 소송 이렇게 적당해서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첫 돌포를 쳤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변론 준비기일은 그 앞에 이 자체가 너무 뭐 사실 6개월 다 됐고 이거 자체가 저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선거 소송은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 희망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변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김소연 변호사님 지적 가운데서 이제 뭐 글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가 대법관 김상한 주심이면 어떨까? 이게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 모든 결정이란 것이 다 기록으로 남는다라는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자필 그게 서명이 예, 들어갑니다. 자필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씻을 수 없는 치명적 그런 오명을 남길 것인가라는 문제가 다 기록으로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법관 자체가 그냥 해답이니까 그냥 법을 네. 자기 식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냥 뭐 그런 점은 인정되지만 뭐 결정적인 그런 뭐 선거 네.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선고를 내리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 처음에는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변론 준비 기일날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이걸 적당히 그냥 처리해가지고는 이뭐 사람이 또 후위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음공도 생각하겠지만 후위도 생각할 테니까. 그런 점이 많았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김소연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법관이 뭐 결론적으로는 선관위 편을 들어줄 수도 있을 거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아직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이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예를 들면 이재명 그 선거 때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단 말이에요. 토론회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뭐 괜찮다, 뭐 취지가 이런 판결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뭐 궤변도 아닌 뭐 이상한 법의 논리로 정말 갖다 붙여가지고 판결문을 써냈고 정교조 법의 노조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논리가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예, 네, 저도 근데 그랬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분명 밑에 재판연구관들이랑 머리 싸매고 우리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법리를 만들겠죠. 아주 쉬운 법리는 이거는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든지 회피할 수 있는 게 가장 쉽거든요.
할수 있는데, 그 기간이라도 좀 늘렸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릴 수는 없겠다. 왜냐면, 변호사들이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자기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쓴 것처럼 만든 판결문을 쓸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번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뭐 어떻든 간에 그참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가끔 좀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게 법이라는 네. 것이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보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네, 무슨 그래서 일을 당하게 되면 억울할 때 호소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다르게 나오니까 오늘 또 보니까 무슨 뭐그 공인을 어떻게 명예 이낙연 씨 이낙연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그또 그거를 무슨 뭐 명예훼손죄인가 모욕죄를 적용해 가지고 그런 벌금을 때렸더라고요. 세상에나 네. 예. 그래서 대개 공인이 되게 되면은 뭐 일정할 정도의 그런 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좀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폭넓게 인정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들었던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신문상에서 특정 사안이 나올 때마다. 권력과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고 있죠. 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누구십니까? 그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고 그거 적어 하셨던 분. 그분 같은 김혜리 교수님. 경우도 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성 유예파고 맞으셨죠. 예, 그, 참, 그래서 정말 그 법원이 굉장히 편향된 쪽으로도 너무너무 편향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대법원의 이제 그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시청자들에게 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참석했던 변호사님들로부터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통상은 원피고와 법관이 다음 기일을 잡습니다. 재판 끝나기 전에 서로 시간 일정 잡거든요. 근데 전혀 하지 않았대요. 변론 준비 기일도 잡지 않았고 변론 기일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게 180일이라는 기간을 그래도 아무래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의식 규정이라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법관들은 그래도 의식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아주 이른 시일 안에 준비 기회를 제 생각엔 한번더열것 같고요. 네, 준비 기회를 열어서 재검표의 방식이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아마 더 격렬한 논쟁이 있을 겁니다. 지금 개인 감정인을 법원에서 하고 있는 감정인을 한 명을 하라고 했다는 등별 말이 많은데 원피고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협의가 안 되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가 안 되면 이게 공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일이 가만 이제 공전 그걸 기일 법률용어로 공전이 뭐냐면 공전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끝나는 경우들을 말해요. 서로 간에 어떤 증거 조사도 못하거나 그냥 서면 진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일이 진행 자체가 안된 거나 똑같은 것 같이 기일 공전 사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초유의 사태가 계속 이거 재판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싸워온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항이 격렬할 겁니다. 우리가 해달라는 거 절대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전 되게 좋게 보는 건 엊그제 재판 끝나자마자 연합뉴스 바로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게 제도권에서 다툼이 되기 시작하니까 법 제도 절차에서 기일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그동안 외면해왔던 언론인들 또는 쓰고 싶은데 눈치를 봤던 언론인들이 그냥 있는 사실을 쓸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재판이 길어지든 기일이 여러 번 열려서 서로 다툼이 되든 뭐가 됐든 저희는 끝까지 간다 이런 정신으로 변호사들은 정말 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법관들에게 계속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엊그제 결혼 준비기일 진행 중에 국토본 집회할 때, 유정화 변호사님이 예. 앞에 나와서 정말 연설하시다 마시고 울더라고요. 저한테는 선배 변호사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소송인단에 몇안 되는 여성 변호사님이랑 한 40명 넘게 이렇게 그냥 같이 하고 나눠서 재판도 하고 있는데, 딱 여자 3명 있거든요. 예. 직접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수행하거나 백업을 해주는 변호인이 딱세분 있는데, 그냥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유정아 변호님이 변호사로서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너무 비정상적이라는 것. 또 일반 그냥 애기 엄마로서 자신을 향한 시선들 있잖아요. 뭐 음모론자니 뭐 조작이니 뭐 일반 집회와 다르게 정말 차가운 눈빛 다 견뎌내면서, 저희 법조인들은 훨씬 더 쉽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은 1인시 이런 거 하면 되지만 저희는 또 이게 직업적 신뢰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냥 저 사람은 음모론자다, 저 사람한테 소송 못 맡겨, 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내고 무언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정치인도 정말 쉬운 일 아니죠. 근데 민경 의원님이 본인의 온갖 조롱과 야유를 견뎌내면서 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그 모든 핍박을 견뎌내면서 이렇게 정제된 말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계속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서로서로 보고 서로서로 감동하고 서로서로 애같하고 서로서로 마음이 아파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떤 모아놓은 마음이 터진 것 같았어요, 유정아 변호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시민들도, 우리들도 이런데 그냥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내 자비 털어서 1인시 나가고 깃발 들고 다니시는 시민들께서는 얼마나 더 지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가. 이건 뭐 즐기면서 버텨보자, 앞으로는. 결혼 기일이 열리면 당연히 언론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부터는 우리 세상이다, 마음껏 외쳐보자, 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를 이제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말씀을 제가 듣는 중에 윈스턴 처칠에 대한 평전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처칠이 정치인으로서는 뭐 완전히 이제 그 어려움을 굉장히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할 때가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을 때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마지막 승자는 처칠이었거든요. 그 처칠이 맞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너무나 낙담해가지고 그 처칠 아내한테 묻는다고, 우리 그냥 캐나다 가서 장사나 해가지고 사는 게 어떻겠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마음을 다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할 때에 남긴 그 유화가 있어요. 그 유화 사진을 보면은, 그 그림을 보면은 가장 그 초췌한 모습의 그런 유화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까지 견뎌가지고 뭐 금식의 최고의 그런 정치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남긴 명언 가운데 하나가 그 영국의 선술집을 파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업. 예. 선술집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자가 이긴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또 법조인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지치지 않고 빠르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결국은 가장 화려한 무대의 중심에 설수 있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관 자체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소연 변호사님이 지적한 것 중에 지금부터 전개되는 게임은 지금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희한한 그런 그 법조 무대를 바탕으로 해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각오를 다지고 마지막까지 전진한다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점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을 조금 말씀을 제가 좀 올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세분 가운데 일단 성명 준비를 해가지고 그 민경욱 의원이 지금 이제 진행되는데 이현주 의원하고 참 대전 중구의 그이 은근 의원은 각각의 별도 사건으로 또 이런 경험, 이런 절차가 진행이 돼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판부도 달라요. 그 네, 이분이 대법원의 재판부도 제2부니까 달라요. 뭐 네. 이현근 의원 같은 경우는 제3부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네. 이게 잠깐 기억이 딸려서. 네. 부가 달려가지고 1부, 2부, 3부로 나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주가 다 이제 달라요. 세 개로 다 달라요. 그리고 각그 재판에 주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세 분이 밑에 네.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주심이 있고 또세 분이 있고 지금이 그 대법관이 한 10분 정도 되십니까? 12분? 네. 12분 정도 돼. 딱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누지겠네요. 그렇게 네. 네. 보시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그 소식을 보니까 뭐또 박범계 의원하고 또이 소송을 진행해 가지고 김소연 변호사님이 이제 성소한 그 기사를 봤는데 그거는 사건이 꽤 오래 끌었죠. 네. 네, 2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났고요. 그거는 네. 사건이 어떤지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건이 2013, 2018년도 6.13 지방선거 당시에 저는 박범계 의원이 갑자기 선거 도와달라고 나와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해서 선거에 나갔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범계 최측근들 두 명이 전 비서관과 전직 시의원이 저한테 이제 1억을 권리금으로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권리금. 네, 권리금으로 1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거가 진행되는 중에, 그래서 제가 박범계 의원한테 당일날부터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시당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범죄잖아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 알선, 지시, 이게 다 전부 다 범죄인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중대범죄거든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계속 회피하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저를 오히려 다그치고, 뭐, 그 사단이 저를 왕따시키고, 약간 이러길래, 저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 끝나고,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전에 넉넉한 수사의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검사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폭로를 했고, 외부에 밝혔고, 선관위의 수사 고발로 검찰청을 통해서 기소가 되어 두 명이 구속이 됐거든요. 수사 중에 구속이 되고. 이제 그 사건 때 제가 이제 박범계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할거 당연히 아닙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저의 생각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최소 방조 예비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이라고 생각을 한다. 네. 이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저는 고소도 했어요. 박범계만 무혐의로 빠져나왔어요. 통신기록 조회도 안 하고, 소환조사도 한 번도 안 하고, 네. 끝내야 못 하시더라고요. 검사들이 하려고 계속 사실 노력한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대검에서 뭔가 지위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끝내 못 하더니, 그 사람만 무혐의를 받고, 이제 그때, 그러자마자 저를 제명을 시키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곧바로 1억 소송을 걸었어요. 돈을 달라고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 명예훼손에 대한 그 네. 혐의로 1억 원을 이제 고소를 한 네. 거구나요. 아니요, 형사고소를 차라리 하면 관계가 있나 없나 사실이 아닌가를 밝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사 자기 통신기록도 다 까고 하면 그때 당시 깔수 있었거든요. 근데 형사고소는 안 하고 민사로. 민사로 1억만 달라고. 네. 그 사건이 22개월 만에 선고가 돼서 제가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판사님을 사실 판사님께서 판단하시기 편하게 단소를 제기해놓긴 했지만 어쨌든 원고 전체 패소로 판결이 났고 그 박범계의 소송 대리인이 LKBN 파트너스라고 그 이광범 팀이거든요. 그 이재명하고 예. 뭐 조국 정경심 뭐 조국 소부대인 개국본, 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 모든 정치적 사건을 다 수임하고 있는 제1호
공수처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법 연구회 출신 이광범이 만든 로펌이 LKBM 파트너스예요. 예. 거기에서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변호사들 5명으로 돌아가면서 나왔거든요. 두 명씩 나오고 했는데, 저 어쨌든 혼자, 오롯이 혼자 싸워서, 전체 패소, 저쪽이 전체 패소했습니다. 22년. 아주 고생 네, 제 많으셨네요. 생각에, 네, 엊그제 국감장에서 박범계가 윤석열 총장한테 뭐, 선택적 정의라는 등 뭐, 이렇게 막큰 소리 뻥뻥 치는데, 그 눈빛에 보면 두려움이 느껴지거든요. 예. 윤석열 총장님이 딱, 아니, 그때는 뭐,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사실 여유롭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박범계가 소리 빽빽 지를 때마다 그 두려움과 공포의 움찔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아마 이런 사건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박범계에 대한 조사를, 뭐, 꽤 고소 고발된 게꽤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도. 근데 전체 무혐의 내려줄 때이 상황을 윤석열 총장이 모를 리가 잘 없거든요. 알고 있겠죠. 네,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불안하겠죠. 박범계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불안하긴 할 거예요.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이제 김소연 변호사님이 꼭 원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네. 이제 지명도도 높아지고 하니까 언론에서도 이번에 박범계에 대한 그런 그 선고 사항이 비중면에서 보면 꽤 크게 다뤄졌더라고요. 아, 예, 네네. 아주 작지가 않고. 전체 그 메이저 언론엔 다 예, 나왔어요. 다 나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언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 가지고 한번 궁금함, 호기심을 가게 된 게, 그러면은 10월 23일 날 대법원의 선거소송과 관련된 변론 준비 기일에 대해서 몇 언론사나 준비했는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아, 예, 네. 찾아보니까 연합뉴스가 단신이지만 비교적 문제의 전국을 살짝 집었고, 네.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조금 연합뉴스보다 조금 더 길게 했고, 그 다음 이제 뉴데일리는 문장은 짧지만 강력한 사진 10장을 함께 했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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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메이저 언론이었고, 좀 이제 중간급 언론 가운데서 요즘에 선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는 아주 용감한 언론사인 그 파이낸스 파이낸스 뉴스가 네. 보통 연합뉴스의 한 3배 정도 네. 심층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그 점을 그렇게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김소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이 정식 재판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들이 훨씬 더 많이 다룰 것이다.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 정말 쌓아놓은 무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앞에 이제 추사들 변호사님들이 잘 내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성을 가진 기자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정말 우리 세상입니다. 판단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제도권에 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세상이고요. 그리고 저는 연합뉴스 보고 조금 화난 게 3시간, 4시간에 가까이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는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변호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치열한 공방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공병호 예방적으로. TV에서는 그런 정정 보도했습니다. 치열한 아, 공방이 있는 것은 오보고, 그쪽에서는 네. 그냥 변호인으로 한분 오셔가지고 그냥 거의 그냥 뭐 가만히 있었고, 나머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설명회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좀 기자분들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기자 정신을 갖고 임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을 보도하는 거니까. 오늘 제가 이제 기존의 보도를 어떻게 했느냐 한번 파악해 본 것도, 지금 정도는 메이저 언론사든 조선이나 동아 정도는 충분히 다뤘어야 될 그런 기사가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죠. 이제 살면서 항상 모든 게 우선순위 문제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굉장히 개인 일이든 뭐 사업을 하든 우선순위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옵티머스라든지 뭐 그다음 전시회 파동이나 이런 모든 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당장 국감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믹한 상황들 있잖아요. 예. 김진애 의원이 사랑 타령을 한다거나 예. 뭐 김남국 김용민 뭐
그 김종민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거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 막 압박하고 이런 것들을 다 총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문제의 8할 이상 정도가 지금 뭐하고 연결돼 있는 거 아니까 4.15 총선의 정당성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신문이 상당히 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격가지들만 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어떻게 가장 뿌리에 해당한 것을 당신들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냐? 당신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이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막 드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단체들, 뭐, 인권단체들, 여성단체들, 한 서너 명만 모여가지고 교육청 앞에서 이민 시위만 해도 지역 언론 바로 보도하거든요. 예. 그런데 전국에서 그 부정선거 깃발 휘날리면서 드라이브스루 집회하고, 그런데 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대전도 이제 드라이브스루 시위를 상당히 많이 전개하더구먼요. 어제도 대대적으로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그렇게 드라이브스루 하신 분들 계시면은 그런 그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이나 또 아니면 페이스북에 더 강화문 광장이란 데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가공해가 재보도를 할수 있으니까 대구 것은 제가 시간을 들여가 재가공 그게 쪼가리쪼가리 영상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진도 중요하지만 더 리얼한 것은 3분짜리, 5분짜리 그냥 찍으셔가지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더 강화문 광장 같은 걸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은 그걸 재가공하면 뭐 몇만 명이 또볼수 있으니까 또 부산의 광화문 집회 그래서 집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영상을 소중히 여기셔가지고 그것을 그냥 올려놓으면 SNS에 올리면은 그것과 다시 또 포장이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 훨씬 더 파급력이 클것 같은데 그런 그 집회나 이런 것이 계속 확장돼 가는 걸 보면서 아, 이 덮기가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점점 많아지거든요. 덮는 일이 쉽지 않겠구나. 네,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예. 저희 변호사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간단한 법률적인 문제 하나 좀 문의를 하겠는데 그 얼마 전에 그 SK하고 LG화학하고 이렇게 그 배터리 문제, 전기 배터리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붙어가지고 국내에서 좀잘 해결이 안 되니까 LG화학이 미국 무역위원회 ITC에 제소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 판결이 며칠 있다 나올 건데 이제 예비 판결이 나왔을 때 보니까 제가 너무나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선거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증거인멸 행위, 이메일 같은 거가 증거인멸 행위를 엄청나게 그냥 큰 범죄 행위로 그냥 때리더구먼요. 미국 그렇죠. 무역위원회가. 그래서 제가 야, 이 서구법은 그 증거인멸 행위를 거의 그냥 유죄와 같이 처리하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인멸 행위들이 많았는데 한국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선거 법원도 당연히 증거인멸은요, 그 선거방해뿐만 아니라 수사방해 행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법에 수사방해를 처벌하는 법 자체는 없지만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항하는 거라. 굉장히 세게 처벌합니다. 그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선거 어제 저도 엊그제 변호사님이랑 통화하다가 놀래서 아 진짜요? 라고 물어봤던 게뭐 분포에다가 이렇게 뭐그 투표지불 유기를 잘 정리해가지고 포렌식 해봤자 나오지도 않는다. 이 기계 그대로 갖다가 잘 넣어놨다. 이미 다 삭제가 돼서 다 그냥 넣어놨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강 측에서. 포렌식 해도 나오지 않는다. 이 자체가 증거인멸을 자백한 것이거든요. 선거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놔둬야지. 만지지 말고. 이거를 정리를 해서 갖다 놨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저희 그때 공인지 증거보전 절차에서 공인지 훼손된 것도 다 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가만히 놔둬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만지지 말고 가만히 놔두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뭐 범죄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켰다. 그러면 당연히 증거인멸로 처벌이 심하게 나옵니다. 뭐 예외가 있었죠. 예외라기보다 증거인멸이라는 것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 컴퓨터 빼낸 걸 가지고 유시민이 그랬죠.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이라고. 자, 이런 궤변으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네. 원칙대로 가야죠. 판례가 있고, 네,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게 형사사건이나 이런 선거소송 이런 건 전부 다 어떤 개인과, 사인 간의 소송들이 아니란 아주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 네, 대국가 소송이란 말이에요. 네, 공권력에 대한 그리고 이제, 도전을 본 거구만. 그렇죠. 그리고 그 형사의 피고인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기소, 검사의 기소 행위는 국가형벌권을 발동시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소권을.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법조인으로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이 국가형벌권을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수사를 방해하고자 증거인멸을 했다. 또 국가 공권력에 대한 대항입니다. 네. 그러면 도전이에요, 도전. 네. 박주현 변호사가 작업했던 270만 건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110만 건에 대해서 지금 1000건을 넘는 것이 이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우체국에서 한 거잖아요. 예. 진짜 사인의 행위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고소 고발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예. 고소고발을 했었다면 명백히 증거 인멸 행위가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덕담입니다만은 이 김소연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저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되게 변호사분들이 조금 어려운 법리 용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이 다 쉽대요. 쉽게 네, 제가 이해가 말을 하게. 그렇게 아는 게 많이 이렇게 말을 없어서. 이렇게 쉽게 전달할 네. 수 있기 때문에 공병호 TV에 좀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아, 네. 이게 아는 게 많이 없기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 있잖아요. 예. 정치인, 법조인, 이런 뭐 의사도 마찬가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은 전부 말씀 쉽게 하십니다. 진짜. 그러시구나.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하는 게 기본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뭔가 꿀릴 게 있거나 뭔가 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고위직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해서 있어 보이는 척하면서 상대방이 못 알아듣게 해서 넘어가는 일이 많고 그게 정치권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번 정권은 그조차도 못해요. 그 어려운 용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향평준화가 너무 심각해서 그조차도 못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은 쉽게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조금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민이 대전 차량 브렉 시위라고 유튜브에서 치면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주 고마운 제가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이제 저 이름이 김소연이에요. 아, 그렇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좀 가끔 틀립니다. 아니에요. 집사람한테. 김소현 변호사라고 예. 제목이 그렇게 됐구나. 네. 예. 그걸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악플은 좀 줄어들었죠? 악플은 사실 뭐몇번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바로바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악플은 달림영창 현수막 때문에 이제 한바탕 네, 지금 그거는 좀 한바탕 찾아 네, 들었습니까? 찾아들었습니다. 달림영창은 좀잘 찾아들었습니다. 집사람이 네. 그 달림은 영창으로 그거가 났을 때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구먼. 이제 식사하는 장소에서 김소연 변호사는 참좀 스마트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 했더만은 저 짧은 문구를 가지고 전국적인 그런 그 주목도를 받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게 아니면 달림은 영창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제가 보면서 이제 저 소회는 공인에 대해서 약간 좀 냉소적이고
시니컬한 표현은 허용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풍자는 허용돼 있어야 돼요. 풍자잖아요. 해악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웃자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달님이 뭐 그냥 아주 높은 사람이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누가 뭐 그게 영창으로 이렇게 쓰겠습니까? 창령도 쓸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풍자나 해악 정도를 그냥 명예훼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발상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명예훼손이 거죠. 아니라요, 박사님. 국가 원수 모독이래요. 네. 국가 원수 모욕. 국가 원수 모독죄로 처벌을 해야 된대요. 그건 87년에 없어진 범죄고. 예. 너무 이게 재밌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되게 강조했던 건 달님 밑에 있는 가재와 개구리와 붕어 그림이었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가재와 붕어와 개구리의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달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서 노래가 나오는 사실 그런 모습을 풍자하고 싶었어요. 시민들 입장에서 다소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를 약간 좀 비하하거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편 시민을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스스로 가재 붕어가 개구리가 되기를 자처한 조국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구나 용이 될 필요가 없다고. 원래 네. 저작권은 그분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가재, 붕어, 개구리는. 뭐 주장하면 뭐 제가 좀 다퉈봐야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무슨 뭐 음식 네.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까? 아니면은 뭐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까? 아, 저는 대전시의원으로 2년 근무하고 일하면서도 그렇고 뭐 지금까지 당협위원장 하는 동안 그 개인이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고, 근데 옹개광고물법 위반이기도 해요. 그냥 막 현수막으로 노조 맨날 도배하고, 정의당 뭐라고 막 도배하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들도 막 엄청 도배하는데 별로 보기 싫어서, 그냥 뭐, 추석 인사고 뭐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엔 당협위원장, 당무감사도 있고, 당협위원장으로서 이제 존재감도 좀 알려야 되고, 뭐, 주변에서 운영위원님들, 하기를 또 오케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달면서 흔한 문구들 국민의힘에서 내려온 뭐 국민의힘이 뭐 마음의 힘이 뭐 가족의 힘이 국민의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따뜻한 멘트들이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걸고 그리고 저는 네, 재밌는 정말 추석 때 대전에는 대전시청 자녀로 해서 어떤 현수막 걸렸는지 아십니까?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사실 해체하는 현수막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오지 마라, 뭐 아들아, 뭐 이렇게 용돈은 계좌로 보내마, 뭐 이런 식의 했었잖아요. 예. 손자들한테 네 그런 현수막들이 붙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이제 국민들 너무 착한 우리 국민들은 아 맞아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돈이 캐리비안 배인이 몇십만 명씩 가잖아요. 이런 아이러니를 저는 좀 풍자로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가장 적합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가재 붕어 개구리가 달님만 바라보면 뭐라고 하든 그냥 즐겁기만 하고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추석은 일반 국민들은 마음만은 좀 따뜻하게 보내자라는 덕담과 함께 이렇게 좀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든 그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것은 아마 그 다음에 김소연 변호사가 무대를 내려가더라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네. 아주 그 사람은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아주 명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수용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그런 또 불만은 참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국민의 네. 힘이 그걸 가지고 뭐 당협위원장을 무슨 뭐 벌을 주거나 그렇지 않은 마지막 결정은 또 그래도 참잘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제는 다행이죠. 네. 이제 국민의 힘하고는 다 해결이 됐죠. 일단 지금 당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 뭐 지금도. 원래 별도로 다른 것들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제 감사 성실하게 받으면 이 문제로 저를 뭐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네, 그러진 못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달림 영창이 호가 돼 버렸어요. 아, 언론에서 이제 김소연을 보도할 때는
다 달림 영상으로 보도를 아주 하고 뭐 마케팅 측면에서 잘 됐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계문이라고 불리는 강성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예. 어떻든 자, 네. 그러면 이제 또 바쁘실 테니까 네네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 이제 네네네. 국민들한테 말씀을. 공 박사님 방송에 딱한번 출연한 게 증거보전이 한참일 때 거의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에 이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부산에 김척수 후보님 하고 증거보전을 하고 밤에 기억하시죠? 밤에 비 오는 날 그럼요. 비행기 타고 예. 나와서 야간에 정말 비 쫄딱 맞고 박사님 방송 통해서라도 이거는 박사님 구독자가 많으시니까 빨리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서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 지난한 시간이 벌써 몇 개월이야? 5개월이 6개월. 지났습니다. 예. 6개월 다 예. 돼갑니다. 네. 정말 이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국민들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기간 동안 많은 공격을 감내하신 박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것임을 우리는 더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변호사들도 지치지 않고 또 저희 몇몇 초보님들과 또 민경 의원님을 비롯한 이제 국토본 여기저기 국토본 외에도 전국에 단체들 많거든요. 우리 예. 외국 단체들께서 서로 분열하지 않고 최소한 부정선거 하나만큼은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제2의 대한민국 건국이 될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일요일 오후에 급작스러운 요청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계속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